하이패스 단말기 거치대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월메이커입니다. 자동차 하이패스 단말기가 떨어져서 단말기 거치대를 제작부터 출력 그리고 실제 촬영에 부착까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단말기 장착 부분을 손으로 스케치를 한 후에 모델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대충 요런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현재 잔액은 요 홈 부분에 작게 장착되고 그 부분이 이제 자동차 앞유리에 붙여서 빠지지 않게 고정되는 홀더 형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스케치한 이 부분을 가지고 3D 모델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이패스 거치대가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요거를 STL 파일로 확장 자명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그리고 큐라에서 방금 저장한 모델링 파일을 불러와 주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링은 제가 제작하면서 조금씩 치수를 수정을 했고요. 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오른쪽에서 출력 설정을 세팅을 할 건데 레이어 높이는 0.1mm, 내부 체음은 20%, 제로의 온도는 200도로 맞춰줄 거고요. 속도는 40 정도로, 서포트는 키지 않을 거고요. 빌드 플레이트는 브림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슬라이스를 해보면은 43분이 나옵니다. 요거 G코드로 저장을 해서 프린터에서 불러올 수 있도록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SD카드를 넣고 방금 저장했던 G코드를 입력해 주신 다음에 제거를 하고 프린터로 가져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이패스 단말기 출력할 준비가 됐는데 저는 이 단말기 거치대에 내추럴 PLA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내추럴 PLA의 장점은 일단 투명도가 있고 강성이 좋다는 점, 차량에 부착했을 때도 어색하지 않도록 요 내추럴 PLA 사용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직장! 2 hours later. 자, 이렇게 실력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홈에 단말기를 잘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쉽게 떨어지지도 않고. 현재 잔액. 네,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자동차로 직접 가서 달고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거치대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리창에 붙이도록 양면 테이프를 준비했고요. 요거를 이제 자동차 앞유리에 장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유리에 장착을 했고요. 맞춰서 하이패스까지 깔끔하게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이패스 거치대 장착까지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DIY로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하이패스 거치대뿐만 아니라 다른 필요한 물건들도 이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메이커였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roll, let's roll.